자, 오늘은 신진서 구단의 100번이었습니다. 오늘 입장한 두 선수의 모습을 봤을 때 두 선수 모두 표정이 편치만은 않아 보였어요. 아, 네, 그렇죠. 신진서 구단도 조금 뭐 피곤해 보였고, 그리고 미팅 구단도 확실히 뭐 그제 어제 처음과는 다르게 조금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거든요. 네. 놀랐던 점이 오늘은 그래도 과자를 안 먹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먹기는 했지만 많은 양을 먹지 못했어요. 네. 자, 미팅 구단 같은 경우가 이제 이야마유타 구단과도 그랬고 어제 경기에서도 그렇고 좀 초반에 좀 빠르게 착점을 했는데 비교적 오늘은 좀 느리지 않았나 싶어요. 정말 뭐 비교적 비교적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도 사실 뭐 평균 속도로 본다면 말이 안 되게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그래도 빠른데 신진서 구단이 더 빨랐던 거군요. 네, 그렇죠. 자, 초반 진행에서 자기 여기서부터 이제 돌이 조금 이제 끊기면서 변화가 잠깐 시작이 되는데 이런 변화조차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나와서 끊었고요. 자, 흑이 호구를 쳤을 때 백이 실전에는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모양을 좀 더 크게 지키는 수를 두었는데 보통 그냥 완벽하게 두텁게 지킨다라고 봤을 때 단수나 아니면은 입구자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먼저 두어놨던 이 좌상기 쪽의 어깨 지품의 수가 그 다음에 딱 막아갔을 때 이 좌변일 때를 사실상 거의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단단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좀 더 크게 지키는 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흑 입장에서도 뭐 이 좌상기 쪽을 미는 거 집으로 워낙 큰 자리이긴 하지만 백이 하변 쪽을 움직여서 이곳에 이제 집을 가져간다면 백은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 백이 하변을 지켰기 때문에 백도 좌변을 지켜가고요. 이 대국전까지 신진서 구단이 2연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명의 선수를 꺾어야만 했었는데 이 한 판만으로도 정말 기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신진서 구단이 그 중국 선수 상대로 지금 어마어마한 연승을 거두고 있잖아요. 네. 제가 본 방송 때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차라리 그냥 어제 있었던 일을 그냥 연승이 잠깐 끊겼다. 잠깐 끊겼었다라고 네. 생각하고 사실 연승이 뭐 언젠가는 깨질 테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대국을 다시 연승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흑이 좌하기 쪽 날자를 뒀는데 집으로도 뭐 워낙 큰 곳이지만 이곳에 돌이 100이 있으면은 흑이 좌측에 들어가서 뭔가 수를 낼 때 훨씬 더 어려워지고 이 부분에 이제 돌이 있어야 뭐 실전에는 여기로 이제 움직이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들어왔을 때 바깥쪽으로 씌우게 된다면은 여기 뭐 선수 되는 부분을 선수하고 여기 쪽 두면은 충분히 안에서 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백이 이곳을 지키고 있으면은 흑이 이쪽 부분 돌이 왔을 때 그냥 바깥쪽에서 막아버리면 흑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집도 집이지만 좌변 쪽에서 수낼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여기서 미위팅 구단도 좌하를 바로 움직여갔어요. 네. 그리고 하변 쪽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짚고 넘어가면 보통의 경우는 하변에서 이런 부분을 들어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는 수가 이곳을 위로 붙이는 수고 위로 붙였을 때 이 끼우는 수에 대해서 수익기를 먼저 하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축으로 몰아야 되는데 여기 밀어놨던 수 때문에 축이 되지가 않아요. 네. 실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에 미팅 구단이 이곳을 뒀으면 신진서 구단이 둘만한 수는 늘고 한 칸 뛰어서 하변에서 사는 진행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미팅 구단은 좌하기 쪽을 움직이면서 좌하기 쪽에서 바로 좀 수를 내는 쪽으로 두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수익기적으로는 서로 실수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모양이
정리되는 시점에 신지서 구단이 약간은 좀 아쉬운 선택을 했어요. 미묘한 미세한 판단을 놓고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백 전체를 다 잡을 수는 없는데요. 수상전 때문에 흑도 먹여쳐야 하는데 백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는데 신지서 구단이 선택한 수는 이수. 지브로는 여기로 두는 게 득이거든요. 이곳으로 두고 흑이 따낼 때 이 좌측을 좀 신경 써주는 두터운 수를 두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의 수인데 신지서 선수는 좀 선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그냥 넘어가고 손을 빼면은 그 다음에 흙이 치받고 넘어갈 때 옆을 붙여서 이런 식으로 탈출하는 게 좀 강력해 보이니 네. 차라리 이곳으로 두고 이 장면에서도 넘어갈 줄 알았거든요. 넘어간 다음에 어디론가 손을 빼지 않을까 했었는데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흙이 들여다보는 이 위치가 완벽한 선수가 됩니다. 선수가 되고 이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신지서 선수는 이 입구자 할 때부터 생각 자체가 자하기를 버리더라도 네. 버리더라도 나는 선수로 다른 곳을 연속적으로 두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이 좌하를 잡게 됐을 때는 아까처럼 들여다보는 게 다르다고요. 그렇죠. 지금 뭐 이수가 이제 좀 조금 이제 실수라고는 하지만 이수의 의미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넘어가 놓으면은 흙이 들여다보는 위치가 확실하게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넘어가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흙이 들여다보면 백이 이곳으로 받는 순간 흙이 안 받으면 백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딴에서 흙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가 안 됩니다. 네. 신지서 선수는 선수를 좀 높게 평가하고 안 뒀고 하지만 흙은 이 좌악이 이 큰 곳을 지금 잡을 수 있습니다. 좌하를 내어준 대신에 백도 발빠르게 포석을 이끌어갔습니다. 좋은 자리죠. 네, 언제도 더 좋은 자리인데 지금은 특히나 우하 쪽부터 우변에 이어지는 모양이 백의 좀 모양이기 때문에 흙이 좀 견제하기가 우하 쪽도 뭐 살아야 되고 우변도 견제해야 되고 좀 쉽지만은 않은 그런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백도 네. 이 장면에서 이 선으로 다시 재차 젖히면서 백의 생각은 이제 이으면 이어서 자체로 지금 못 살게 하겠다. 호구를 치면은 다시 단수를 쳐서 이곳을 이제 두어도 딴에서 흙이 바깥쪽으로 탈출은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안에서 사는 것을 방해하겠다라는 수를 뒀습니다. 자, 여기서 흙도 아래를 붙이면서 물어봤거든요. 네, 재미있는 수를 뒀어요. 이 수의 의미는 이제 늘어서 둔다면은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고 여기를 이제 쭉쭉 밀어가는 게 선수기 때문에 끼워서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붙였고 백은 실제로 신지서 구단은 이 젖히는 수를 뒀는데 백이 둘만한 수는 이 젖히는 수와 위쪽으로 찝는 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위쪽으로 찍고 이곳을 둘 때 이렇게 이제 젖혀서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는데요. 네. 비슷할 것 같은데 이게 다르네요. 네, 여기서 흙이 그냥 막아서 둔다면 단수치고 이을 때 귀를 두게 되면 흙도 깔끔하게 정리가 됐지만 백도 우하 쪽이 워낙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만족인 모양입니다. 자, 흙이 여기서 좀 변화를 가져갔는데 백이 뭐 바둑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신지서 구단이 실전에서 대국할 때 여길 좀 젖히고 살짝 조금 후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좀 제스처가 있었어요. 그 제스처는 이 찝는 수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했었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흙이 붙였을 때 노타임으로 젖혀갔거든요. 네. 자, 지금 미팅 구단이 하변 쪽에서 여전히 흙이 지금 이렇게 둘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 언제든지 지금 선수가 되기 때문에 돌이 젖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끊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백 입장에서도 이 수익기가 안 됐을 리는 없었던 장면입니다. 실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꿔치기 진행이거든요. 그렇죠. 흙은 백의 모양을
뚫어가면서 두터움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백도 지금의 돌의 위치가 보시면 여기가 젖혀져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전에 이 부분을 젖히고 그 다음에 이쪽을 늘어서 흙에 집을 지으면서 살 수가 있어서 네. 백도 뭐 불만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냥 서로 어려운 진행이었습니다. 쭉 늘어서 살아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받는 자리까지가 필요한 거죠. 네, 지금 흙은 중간에 이제 그냥 가만히 이어서 백이 하나 더 밀고 실전처럼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미팅 구단의 생각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선수로 다른 데를 두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이곳을 백이 받지 않으면은 옆구리를 붙여서 이렇게 진행되면 자체로 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미팅 구단 입장에서는 이 느는 것이 어차피 워낙 큰 곳이고 한 수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변 쪽을 막아가는 데 있어서 실전에 있고 백한테 밀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막고 이어서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이득이었어요. 네. 백이 안 받아도 살아있긴 하지만 흙이 어차피 이곳을 다가가서 살게끔 하는 것이 큰 자리고 백이 늘어서 똑같이 실전과 둔다고 한다면 실전에는 지금 이곳에 흙이 집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여길 막아놓으면은 이 자리를 젖혀서 집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흙이 조금 좋았던 그래프가 백 쪽으로 좀 넘어가는 순간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미묘한 부분이라 승부와는 네. 거의 뭐 관련은 없어요. 단지 그래프가 움직였던 이유는 그런 부분이 있다를 지금 설명해 드린 것입니다. 바둑이 오늘 계속 이 정도로 흘러가다가 한순간에 조금 차이가 벌어졌던 것 같거든요. 네. 자, 실전에서 이 장면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는데 네. 사실 이 장면에서는 좀 수익기가 서로 깊게 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에요. 실전에 신지서 구단은 이곳을 젖혀서 이렇게 뚫리더라도 이 부분을 지금 안정적으로 처리하면서 두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이 붙였을 때 바깥쪽으로 젖히고 이 부분을 치받아서 늘 때 밀고 씌우는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양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이제 백돌과 흑돌의 수상전인데 한번 네. 이런데 이제 한 칸 뛰는 게 선수라서 백은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흑은 그래도 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모양적으로는 사실 지금 봐도 백이 일단 일감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의외로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백이 위쪽으로 젖히면은 흑이 아까와 같은 싸움을 못한다고 네. 해요. 못한다고 하고 바깥쪽으로 두고 이렇게 안쪽을 잡게 된다면은 이런 진행이라면은 뭐 바둑은 만만치 않다라고 해도 흙은 들어가서 한 게 거의 없거든요. 신지서 구단이 좀 강하게 두는 부분에 대해서 수익기를 좀 더 했으면은 이 바둑 양상이 아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을 좀 아끼는 쪽으로 선택도 있을 테고 또 된다는 수익기를 하더라도 정말 5대5 수상전의 끝장승부거든요. 네. 이 좌변 쪽 같은 경우는 사실 흑도, 백도 네. 한 수 한 수마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을 생각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한 중요한 승부처 자리인데 선수들은 마치 그냥 뭐 여기는 이 정도 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마치 다른 곳을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됐는데요. 자, 지금 좌변 쪽만 보시면은 아니 흙이 들어갔는데 네. 그대로 보태주면서 잡힌 상황이라 백이 굉장히 득봤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지금 흙은 중앙에 전체적으로 이런 쪽에 이제 두터움이 상변, 우변 전체적으로 좀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불만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미팅 구단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쉬운 선택. 후수이지만 저 부분 집으로 큰 곳을 젖혀 이으면서 이쪽 부분이 약간 자충같이 느껴지는 모양을 만들고 나중에 이제 끝내기로 봤을 때는 붙여서 넘어가는 수를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백 입장에서도 흙이 젖혀 있는 바람에 굳이 여기를 뭐 받지 않고 다른 데를 두기가 좀 쉬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백도 손을 돌렸고요.
바둑이 계속 차분했어요. 네. 서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시간 사용을 더 하면서 깊게 수익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장면이 몇 군데 있었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디테일한 부분으로만 본다면 뭐 이런 부분도 네. 있을 거고 자변 같은 경우는 흙이 붙였을 때 바깥쪽으로 젖히는 것 전투 그리고 여기 끊어간 것도 늘어서 흙을 살려주더라도 중앙쪽 두터움을 가져가는 것도 있었고요. 반대로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젖혀 이을까 그냥 넣을까 아니면 이 부분에서 씌울까 한 세 가지 정도를 깊게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흙과 백 서로 내가 두는 수가 뭐 100점짜리는 아니어도 네. 그래도 뭐 한 85점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모양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곳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지금 뭐 AI를 비교만 해보더라도 그게 정확했던 거잖아요. 거의 뭐 정확했던 거죠. 뭐 조금씩 움직이긴 네. 하지만 뭐 실수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한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자, 이곳을 좀 깊게 들어왔는데 지금 이곳을 이제 들어간 미팅 구단의 생각은 한눈에 보이는 곳은 여기 이제 씌움인데 흙이 이쪽 모양을 보시면은 백이 끊어가더라도 언제든지 이 부분, 이 코브 치는 수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받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나가면서 이 흙은 이미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고 다시 재차 이 두 점을 움직이면서 싸울 수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깊게 들어갔고 신지석 구단은 지금 우상 쪽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네. 이 모양 같은 경우는 흙이 두터워진 상황에서 우상기가 만약에 안정을 취한 상황에서는 이 부분을 찌르고 옆구리를 붙인다든지 아래로 넘어간다면 이미 좀 득을 본 상황이고 바깥쪽으로 나간다면 차단하는 수 이런 전투도 있고요. 당장은 우변 때문에 두기는 힘듭니다. 여기를 두고 2선을 들어가서 막으면은 늘고 네. 넘어가는 이런 진행이 숨겨져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신지석 구단은 이 부분을 이제 완벽하게 지키면서 실전 진행은 이렇게 두고 좀 더 세게 두긴 했지만 이제 생각은 우변 쪽과 이 부분 이제 한 칸 정도 뛰어서 여기 씌우는 거랑 막는 거 좀 두텁게 두겠다 이런 뜻이 보였던 수였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빠르게 뒀어요. 이곳을 뒀을 때 당장 부분적으로 이 전투는 쉽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백 입장에서는 실전에는 신지석 구단이 이곳으로 뒀지만 이 우상 쪽의 흙 모양을 보통 괴롭힌다. 좀 공격을 할 때는 이곳을 많이 둡니다. 네. 이 자리를 둬서 이을 때 붙여서 흙의 안형을 없애면서 백의 안형을 가져가면서 두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선택할지 이런 부분을 선택할지 사실 뭐가 정수인지 좀 알기 어렵습니다. 아, 고민을 하려면 더 할 순 있었군요. 그렇죠. 정말 한참 생각해도 네. 이상할 것이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미팅 구단도 신진서 구단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서로 마치 당연하다는 듯 정리를 했는데요. 자, 신진서 구단이 네.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은 여기였어요. 그냥 무난하게 한 칸을 뛰지 않고 치웠던 의미는 이 자리를 밀어가서 흙이 중앙 쪽을 나가면 나도 좀 더 두텁게 맞고 흙이 만약에 이 부분을 나오면 내가 미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우측을 막아갈 수 있다라는 수익기로 우상 쪽을 정리해놓고 우변을 씌웠었습니다. 언뜻 보면은 좀 백의 작전에 흙이 걸려든 게 아닌가 싶지만 흙은 우상기에서 자체 내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흙도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닙니다. 살아두고요. 자, 백이 상변으로 갈 타이밍이었거든요. 상변 쪽을 이제 어느 쪽을 두느냐 뭐 이런 부분을 이제 흙과 이 중앙과 상변 쪽 사이를 이제 갈라가면서 두느냐 아니면 여기 부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네. 어디로 두느냐 좀 궁금해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신지수 구단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두었습니다. 이때 행마에 있어서도 단단하고요. 네. 신지수 구단의 판단은 상변 쪽을 뭐 깊숙하게 두지 않더라도 이쪽 부분을 일단 선수로 좀 중앙 쪽을 나와 놓고 그런데 이제 막아서 흙이 예를 들어 이제 산다면은 중앙 쪽을 움직이면서
뭔가 좀 얻어가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고요. 일단 미팅 구단도 상변 쪽에 넘어가면서 실리를 좀 챙겼습니다. 언뜻 보면은 집으로는 조금 백이 약간 아쉽게 둔 것 같긴 한데 집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는 이 중앙 쪽에 좀 두터움을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위팅 구단도 중앙으로 가려면 갈 수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확실하게 집을 지키는 자리를 택했다고 봐야 될 테고요. 네. 자, 지금 흑이 우상기 쪽을 하나 찔러놓고 막았는데 저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안 받게 되었을 경우 이수를 안 두면은 백이 뭐 끝내기로 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치중해서 이으면 넘어가고 그때 막으면 젖혀서 자체로 살 수가 없고요. 이쪽 부분으로 두면 둬서 막을 때 젖혀서 이 부분으로 두면은 그냥 단순 수상전은 백이 안 되는데 여기를 먹여치고 막아서 패를 만드는 수법이 있으면 패를 만드는 순간 백이 패를 이기면 흑 대마가 다 잡히기 때문에 네. 이건 막은 건 사실상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수가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살짝 아쉬웠어요. 여기서 이제 신지서 군단이 생각한 부분은 한 점이 잡히더라도 일단 이 우측에 있는 돌과 하변 쪽에 있는 돌 연결을 안 시켜 놓으면은 또이 하변 쪽의 돌을 차단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노리면서 둘수 있다라는 판단으로 이 단단한 입구자 행마를 실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수로는 이한 점이 그래도 의외로 값어치가 있다. 확실하게 좀 살리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좀더 괜찮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역시나 차이는 아, 극미하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해설자인 저 입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없으면은 아예 뭐 말조차 이런 수도 있고 이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지서 구단이 이걸 좋게 평가했군요지 뭐가 정순지는 전혀 당연히 모르죠. 워낙 애매한 부분이라 신지서 구단은 이한점 살리는 것보다 일단 돌을 차단해 놓고 있는 것이 뭔가 나중에 이제 말을 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네. 했고요. 자, 이만큼 부어졌는데도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었고요. 자, 바둑은 여전히 팽팽하게. 세계 대회 타이틀 홀더들은 다르네요. 네. 자, 다름을 보여주는 빠른 속도와 내용이었었는데. 자, 이 장면이었죠. 네. 자, 흑이 좌변 쪽을 이 붙여서 넘어가 놓는 수를 진행시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신지서 구단도 지금 두텁게 두자 집으로 큰 자리를 뒀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미세한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미팅 구단이 여기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예. 상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길 두고 이렇게 붙여서 지금 상황에서 상변만 놓고 보면은 사실 젖히고 차단해서 부분적으로는 수가 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집으로 흑이 많이 손해를 보는 수법인데 이쪽을 나와서 끊었을 때 우측과 이 중앙의 석점을 동시에 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네. 판단하고 먼저 어떻게 보면 수를 내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좀 실수였어요. 이수로 이제 중앙을 사실 어떻게 둬야 될지 전혀 좀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여전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추천했던 부분은 그냥 이런 데 그냥 찝어가면서 확실하게 안정을 취하고 이런 데 이제 끊는 걸 남겨놓는 수로 그냥 공을 어떻게 보면 백에게 넘기는 이런 수를 추천을 했었고 자, 신지서 구단도 상변 쪽에 차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변을 붙임으로써 우상기의 사활을 압박을 했을 경우에 결국 흑이 선수로 살려면 이 찝는 위치를 안할 수가 없고 네. 찝고 이어서 진행하면은 상변 쪽은 깨졌지만 우변의 이한 점을 선수로 잡았고 깨지긴 했지만 중앙 쪽에서 두텁게 눌러가면은 흑이 별로 한 것이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뒀는데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측을 정리하면서 좀 앞서가는 형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이 사실상 이 바둑에 좀 패착에 가까운 미팅 구단의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그래요.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이곳을 둘 때부터
좀 마음이 급한 게 느껴져요. 네. 뭔가 해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흑의 정수는 그냥 확실히 살아놓고 상대는 있는 것보다 여기를 이제 그냥 치받아서 잡으면 이 단수 치는 자세가 워낙 좋아서 백도 이곳은 그냥 진행시키지 않고 뭐 중앙을 한 칸 정도 띄어서 두텁게 이제 뒀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했으면은 이 조금 전에 그래프 굉장히 미세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와 끊는 수를 진행을 했는데 이때 또 백이 깔끔한 정리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네. 노안 부분을 끊어가요. 끼워갔어요. 자 이수 같은 경우는 상면만 놓고 보면 당연히 끊어야 되는데 네. 이때 여기를 젖혀갑니다. 흑도 살아야 되는 건데요. 흑이 이어서 둔다면 있고 단수를 칠 때 여기를 따내면은 귀를 젖혀서 우상기가 다 잡혀요. 흑이 단순히 우상기를 사는 수를 봤을 때는 이 찝는 수를 두지 않고서는 백이 젖혔을 때 무조건 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수와 이쪽이 다 선수라는 겁니다. 신재수 선수는 여기부터 건드려서 이렇게 이제 한 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 먼저 끼워서 이 자리를 두면 그때 두면은 여기까지 잡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흑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찝고 이어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우변도 백이 한 점을 잡고 상변에 넘어갔던 돌도 다시 재차 백이 차단을 했기 때문에 흑이 실리로 꽤 좀 손해를 본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팅 구단이 미세한 상황에서 후반으로 가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초조할 만한 상황에서 먼저 초조해서 움직인 쪽은 미팅 구단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득점을 더 올렸고요. 자 여기서도 네. 미팅 구단이 뭔가 이 우측을 공격하는 걸 생각하면서 당장 공격은 백이 빠져나왔을 때 도저히 이 부분을 뭐 막아갈 수가 없어서 막으면 단수가 선수고 어디론가 쉬워도 여기까지가 항상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이제 코붙이고 나가면은 끊는 거랑 나가는 게 맞보기라 포위가 안 되거든요. 네. 하지만 흑은 이 가만히 눈수로 이쪽부터 붙여서 약간의 벽을 만들고자 하면서 이제 신지석 구단의 어떻게 보면 방어해내는 수를 좀 볼만한 장면이었는데 너무 좀 쉽게 뒀어요. 신지석 구단 입장에서는 집으로도 득받는데 걱정거리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흑이 별로 한 것이 없고 상변과 우변에서는 백이 확실히 집으로 득을 받고 남아있는 곳이 많지 않고 특별히 변화가 일어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좀, 이제 좀 편안하게 관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전혀 예상밖의 그림이 나오긴 했죠. 바둑만 놓고 보면은 네. 만약에 이제 이 바둑을 실시간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이라이트만 지금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이 수순만 놓고서는 단 한 번도 이제 불안을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제 이제 대구를 했을 때는 지금 차이가 제법 나는 상황인데 신재석 구단이 뭐 아홉의 착수를 한다든지 신재석 구단의 제스처에서 네. 약간은 조금 불안한 듯한 그런 착수가 몇 번은 나왔었습니다. 이후로 밝지만은 않았거든요. 네. 아, 초읽기 소리를 함께 들었을 땐 더 긴장이 됐었는데 자, 이 네. 부분에서 띄우는 수가 있네요. 네, 신지석 구단이 그냥 이런 데를 받아도 전혀 문제될 건 없지만 신지석 구단이 선택한 수는 이곳을 끼워서 끊거나 뭐 이곳을 단수치거나 끼운 쪽을 받으면은 나가고 나서 먼저 끊고 단수를 쳐서 흑도를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흑이 이거는 뭐 여기가 잡히기 때문에 도저히 둘 수가 없고요.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먼저 이쪽을 살짝 이득을 보고 네. 이제 지키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네, 차이가 더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굳혀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대변화가 나오긴 했죠. 지금 결과만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변이 다 잡혔어요. 네.
뭐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말도 안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백이 이 부분을 잡고 바둑이 끝납니다. 그리고 또 이쪽은 또 흑이 잡아요. 지금 상변만 놓고 본다면 여기를 찌르고 이쪽 부분을 끊어가면은 네. 흑이 귀로 받아야 되는데 여기 패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백 입장에서 사실 패가 우상기 쪽에 이제 패가 몇 개가 있어서 들어가도 불리한 상황은 아닌데 유리한 상황에서 저 패를 좀 수익게 하고 싶은 상황은 아니고요. 서로 굴복시키기 위한 삿바 싸움이 좀 있었죠. 네, 이 패 같은 경우는 백이 충분히 이제 좀 흑이 부담이 더 돼서 굴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백 입장에서는 그냥 계속 편안하게 받아주면서 패를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봤던 부분이고 설령 그냥 패를 양보하더라도 미세해지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신진서 구단이 지금 이제 다시 이 바둑을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바둑이 좀 뭐 미세해졌다, 불리해졌다, 아니면 만만치 않아졌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초조함이나 아쉬움의 제스처가 아니라 그럼요 이거일 것 같아요. 여기를 이어서 둬도 바둑이 좋긴 한데 네. 이어서 두면 그래도 흑이 중앙 쪽으로 먼저 오잖아요. 그런데 백이 이 상변 쪽에 득을 보자고 했던 수를 진행을 안 시켰으면 여기 부분에 진행을 안 시켰으면 흙이 따내는 모양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받으면 집으로는 득을 못 받았지만 중앙을 내가 먼저 둘 수 있고 흙이 중앙을 둔다면 지금 흙이 따내서 자꾸 지키려고 하는 부분을 그 시간 없이 바로 패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 차라리 그렇게 두는 게 더 깔끔했나? 이런 부분의 아쉬움은 남았을 수 있겠네요. 고수들의 생각은 너무 많군요. 그러니까 뭐 바둑이 어려워졌다. 그런 걱정은 안 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지만 어떻게 정리하는 게 깔끔하냐를 놓고 지금 신진서 구단은 집을 먼저 득을 보긴 했지만 여기 패싸움을 하고 있었잖아요. 아, 집을 그냥 미세하지도 않는데 득을 안 봐버리고 흙이 받을 때 중앙을 내가 먼저 올 걸 그게 더 깔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이때 아, 여기서... 좀 네, 의아했어요. 여기 둘 때부터 좀 의아했던 부분이 이게 반집 득인데 패감이 흙이 하나가 더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고민을 했어요. 그냥 받는지 여기로 두는지 일단 고민을 했고 따냈을 때도 확실한 패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하변 쪽에 집을 지우는 쪽으로 뒀는데 이 모양 때 이제 좀 뭐 아홉에 두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이어도 넉넉하게 유리한 바둑인데 변화를 가져가고 특히나 흙이 따내게 되면은 이 중앙 쪽 모양의 개가를 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게 연결하고 살아가면은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흙 입장에서는 뛰어서 단수 찔 때 패를 통해서 집을 늘리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넉넉고 보던 저희 입장에서 약간 살짝 초조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유팀 구단도 최선을 다해서 버텨왔거든요. 네. 이 부분이었어요. 메이팅 구단이 끊어간 수는 어떻게 보면은 정수는 아니었어요. 정수는 아니지만 불리한 입장에서는 저는 괜찮은 승부 호흡이었다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원래 정수는 옆으로 붙여서 그냥 약간만 눌러놓고 다른 끝내기를 하는 게 정수였는데 메이팅 구단의 생각은 지금처럼 끊어서 백이 물러나주면 훨씬 득이고 네. 지금처럼 단수를 쳐서 반발을 하면 이쪽 부분으로 단수를 치고 여길 막아서 여기를 끊어서 두면 단수를 쳐서 이을 수가 없으니까 네. 단수를 치고 따낼 때 두고 뒤로 연결할 때 단수를 치면은 백이 뭐 이어서 두면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백 입장에서도 단수를 치면서 뭔가 패를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불리했던 흑 입장에서는 일단 패가 진행된다는 것 자체가 뭐 나쁜 소식은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이때 신지서 구단이 정말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수순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우변이 잡힐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실 것 같거든요. 아니 도대체 네. 어떻게 우변이 잡히냐 여기서. 오히려 중앙에 흙집이 나면 낫지. 근데 여기서 이 자리를 나가요. 아, 이 자리 나간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정타라고 봐야 돼요. 신지수 구단 이수를 두는 순간 아,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수익기를 할 수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확인했던 수고
이수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장문으로 둬야 되는데 이 중앙 부분을 보시면 끊고 단수 칠때 수는 낮지만 여기까지가 돌이 두터워지면은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차단을 해버리면은 나가고 싶어도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수를 딱 나가는 순간에는 뭐몇수 안에 이제 경기 결과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변을 잡으면서 마주기 끝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내가 못했어요. 잡는다면은 이 우화 쪽일 거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중앙을 튼튼하게 해놓기 위해서 교환을 시킵니다. 미비팅 구단도 알지만 그래도 우선은 석점을 잡으면서 상대에게 마지막을 넘기는데요. 네. 이때 상황은 뭐 흑도 뭐 착각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흑이나 백이나 이 바둑의 마무리는 그냥 눈에 뻔히 보이지만 흑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두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사실 이쪽을 둬서 우아 쪽을 잡았거든요. 우아를 잡아서 이 바둑이 원래 종료가 돼야 되는데 네. 마지막 종료는 좀 뜬금없지만 우변을 잡았어요. 흑이 백 약점을 노리면서 나갈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안 됐어요. 여기 네. 부분에서 이 안쪽을 끊어도 별로 뭐 문제될 게 없거든요. 안쪽을 끊고 이런데 단수를 쳐도 따내면은 단수 쳐서 큰일 나지만 옆으로 단수를 치면 이을 때그 다음에 따내면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신인수 구단이 아래쪽이 아니라 위로 끊었어요. 근데 정말 태원은 그냥 알고 둔 건데 이어서 두면은 이 대만은 살아가지만 옆을 이어서 둘때 단수 쳐서 둘때 우변을 잡아서 네. 이제 마무리하겠다라는 작전이었습니다. 마무리까지 몇수 남지 않았습니다. 우완은 살려줬지만 그래도 우변을 잡으면서 바둑을 끝내는 신진서 구단이고요. 이 마지막 부분은 뭐 다시 봐도 네. 시원시원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대국 끝에 승리를 만들어낸 신진서 구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진서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1승. 이제 앞으로 새 걸음을 남겨두게 되는데요.